삼성전자가 최근 전국 경제연합회 복귀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4대 그룹의 전경영 재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회 이사들에게 한국경제연합회 해산에 따른 회원 자격 승계 안건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도 현재 내부적으로 전경영 재가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서는 4대 그룹이 한경연 회원 자격을 자동 이관시키는 방식으로 전경연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